아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뗏목 생존 게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식 출시 됐을 때 한번 좀 즐겨봤었는데 최근에 레프트 또 대규모 예 스토리가 추가된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망망대해로 떨어졌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임이냐면요, 요렇게 짝! 갈고리 던져가지고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 쓰레기들을 주워서 발전을 하면 됩니다. 자, 요런 거 나무 다 챙겨와가지고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재료들이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어우! 통나무 통! 저게 또 대박입니다. 오! 역시 달달하게 챙길 수가 있어요. 밑에는 저를 노리고 있는 상어가 대기를 계속 그냥 먹이를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이템도 좀 챙겨가지고 기본적인 파밍템들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로프 하나 만들면은 나무창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상어놈이 저의 뗏목을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비를 해서 아이템도 좀 많이 챙겨와야 돼요. 자, 저건 무조건 먹어야 돼.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또 오거든요. 또 오거든요. 어? 전방에 섬 하나 발견! 저 섬 무조건 들러야 합니다. 저 섬에서 좋은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노를 저어주세요. 야, 밑에 뭐가 많다? 자, 우선은 제 뗏목 여기 잠깐 정박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칭 모드도 들어왔거든요. 3인칭 모드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약간 마크하는 느낌이랄까? 생긴 모습 보니까 신기하네. 지금 망망대에 떨어진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 뗏목 라이프까지 한번 정복해보자고요. 아, 분명히 이 나무 같은 거 캘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뭐야?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다 캘 수 있는데? 완전 대형 섬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크기의 섬인 것 같긴 하네. 제가 듣기로 이거보다 더 큰 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나 이곳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슬슬 잠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 일로 와봐, 자식아. 일로 와. 지금 냄새 맡고 오지게 노리고 있거든요, 저. 금속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캘 수 있는 거 다 캐가자고. 자, 일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새 이거 파먹었네, 이 자식 이거. 우선은 지금 가장 필수적인 게 돌이 필요해요, 돌. 돌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달달하게 파밍해주고요. 상어한테 좀 물어뜯겨도 괜찮아요. 파밍 다 끝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금속 광물, 점토, 구리, 예, 필수 재료들 많이 모았거든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건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왜 이래 상태. 다음 섬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우리. 오씨, 자, 오이, 자. 어우, 나 이거 나갈 수 있냐? 나, 놔. 놔! 놔라, 임마! 섬에서 좀 잘못 정착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왜 이렇게 비참하냐. 정말 망망대 한가운데 그냥 이 플라스틱 바닥에 의존해가지고 당하는 거, 다니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선은 이제 진짜 귀한 파밍 재료들은 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철기 시대는 금방 입성 가능할 것 같아요. 빨리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좀 사람다운 집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이래서 여기다가 애잔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냠냠냠. 식량도 없어가지고. 아, 정수기, 빈컵 이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본 생존 키트들은 싹 다 만듭시다. 여기 낚싯대로 물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생존력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예, 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건들지 마! 냅둬! 아우! 그 다음에 낚싯대. 로프가 8개는 필요해요? 로프 8개 빨리 지금 메이데이 메이데이. 배가 고픕니다. 상당히 배고파요. 현재 생존 2일차. 현재 위치 전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곳에서 과연 생존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슬슬 배도 너무 고파서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다. 더 이상 수박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어.
낚시, 고기,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 어딨어, 고기. 낚싯대를 통해. 아, 나무 파자고 자르네. 진짜 이제 정신이 아득해오기 시작했다. 뭐야? 저기 앞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저 뭐지? 내 배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다고. 맞아,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 많았었거든요. 아이템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 나무 판자. 나무 상자를 얻었더니 이게 끝인가요 설마? 저기요? 너무 자, 우선은 낚싯대로다가 던져가지고 고기 잡히면은 땡겨서 여기다 구워줄 겁니다. 한자 놓아주고. 자, 빨리 고기 좀 불어라. 오케이. 자, 생 틸라피아 하나 맛있게 구워줄게요. 나이스, 아주 좋아. 드디어 처음으로 먹는 물고기네요. 수박으로만 그 쥐똥만큼 배 차는 거 먹다가 오랜만에 포식하겠어요. 망망대에서 먹는 첫 번째 틸라피안가 탈라피안가 먹어보자. 냠냠냠냠 마이짱. 확실히 배가 많이 차네. 오케이, 두 번째 섬 선장님 발견입니다. 자, 우현으로 배를 틀어라. 야, 섬이 확실히 대박이긴 하다. 뭔가 아이템이 확 늘어났네. 자, 지금 섬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좀 느낌이 수상합니다. 뭔 비행기가 있었어? 와, 파일럿 헬멧 대박.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야, 이게 멋이지. 여기 뭐야, 아이템 또 있네. 와우, 좋아, 아주 달달하구만. 우선은 이거 상자 하나만 딱 먹으면 되거든요. 옳지. 상자 먹고. 야채 수프 조리법 획득인데. 자원을, 아유 그만 좀 물어 제껴 임마. 어느 정도 캤거든요. 이제는 연구용 탁자 만들어가지고 아까 얻은 설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배웁시다. 근데 이렇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아, 이렇게 아이템 배울 수 있구나. 포획 꾸물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연구 해주고, 물도 넣고, 물도 넣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풀릴 겁니다 분명히. 빨리 일단 물부터 만듭시다 우리. 단순 정수기도 만들고, 김컵 하나. 정수기는 여기 먹는데 옆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물 떠서 채워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물이 될 겁니다. 또 시작이야. 또! 이거 언제까지 상어한테 이렇게 위협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 자, 이렇게 물이 맛있게 끓으면요, 담수를 채우고 요거를 촥 마셔주면 맛있는 물고기가 되죠? 아니,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캐긴 했기 때문에 바로 철기시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련기! 네, 이게 필요합니다. 마른 벽돌 필요하거든요? 마른 벽돌이 그 젖은 벽돌 만들어가지고. 자, 좋아요. 여기다가 좀 깔아보면은 지금은 약간 말랑말랑한 벽돌 상태지만 이제 싹 마르면서 이게 마른 벽돌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 이제 재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바로 철기시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죽에 어딨어, 죽에. 죽에 넣어서 미리 배워둡시다. 죽에 넣으면 오! 경첩도 만들고 볼트도 만들고 고급 그릴. 순식간에 지나가자! 오케이, 벽돌 말랐거든요? 이 마른 벽돌로 이제 용광로? 저 재련기?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른 벽돌 하나 집어넣으면 연구. 됐다! 탁자, 그리고 돌, 화살, 고급 정수기 순식간에 발전해버립니다. 이제 재련기로다가 광물, 모래, 해초 등등 재련만 딱 하면은 바로 철기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노져와가지고 가야겠어요. 이제 뗏목을 넘어서 배로 살짝 진화를 해봅시다. 자, 돛을 올릴 수 있도록 펼쳐! 호호! 됐다 됐다 됐다.
완성이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프트 첫 번째 시간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또 험난했는데 다음 시간에 철기 시도로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 호우.